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오늘 남해안 바닷가에 나와봤습니다. 여기 위치가 정확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치 마을입니다. 수치 해안가라고 이야기도 하고, 창원 지역에서는 아주 좀 유명한 해안입니다. 경치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예전부터 카페, 뭐 노래방, 식당, 횟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었던 마을입니다. 지금 바로 요 옆에 가보면은 조선소가 있습니다. STX 조선소죠. 이 조선소가 바로 마을 옆에 거의 접해 있는데, 조선소가 흔히 여기서 다 보이네요. 저 뒤쪽에 보면은 진해 솔라타워도 보이고, 예전에 여기 상당히 상업시설이 번성했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마당에도 지금 잡초가 막 나 있고, 예전 이쪽에 뭐 카페, 노래방, 횟집, 뭐 식당, 술집 이런 게 엄청 많았습니다. 요 뒤에 보면은 모텔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데이트 장소로 유명했던 그런 해변가 마을인데, 요즘으로 치면 카페촌, 네, 그런 곳이죠. 핫플레이스라고 뭐 이야기할 정도로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여기 엄청 장사가 잘 됐던 그런 마을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죠. 사람도 뭐 30년 지나면 늙어가지고 쪼그랑바가지가 돼가 주름이 생기는데, 뭐 건물 30년 이거 훨씬 넘었는데 건물도 이렇게 낡아서 이제 폐허가 됩니다. 여기는 전망이 참 좋아요. 약간 높은 쪽에 올라오면은 옛날에 카페 이런데 3층, 4층 이런 건물 보면은 바다가 참 멀리, 부산 가덕도 하고 거제도가 바라보입니다. 여기는 마산, 창원, 진해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시내에서 가깝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이렇게 교회로 바람 쐬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드라이브도 하고 여기서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절반이 이렇게 폐업을 했습니다. 옛날에 여기 노래방 이렇게 오면은 낮에도 막 음악 소리가 쿵쾅쿵쾅 들렸는데, 지금은 이 3층짜리 상가가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항구의 배들은 가끔씩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동네는 조용합니다. 지금 여기서 쭉 동네를 내려다봤는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조선소 건물이죠. 조선소 쪽에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건물하니까 주차를 많이 해놨는데 마을 쪽은 한산합니다. 저 앞에 있는 이 건물, 저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있는 저 건물도 폐업을 한 것 같습니다. 외관이 보니까 이제 흉측하게 좀 페인트도 아주 오래된 낡아 있고 시커멓게 지금 뭐 곰팡이도 피어 있습니다. 여기도 모텔인데 이 모텔도 폐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지금 옛날에 이제 포장마차죠. 네, 그런 건데 여기도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그렇게 변했습니다. 야, 담쟁이가 저, 야, 조금 있으면 저 위에 옥상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담쟁이가 지금 3층까지 와 올라가 있는데, 아유, 완전 뭐 유령 동네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폐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모텔 옆에 있는 이게 식당인데, 식당도 뭐 건물은 깔끔해 보이는데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모텔 바로 뒤쪽에도 또 이런 모텔이 하나가 있는데, 와, 여기도 보니까 예, 상당히 시설이 낡아 있습니다. 예, 뭐 가든도 같이 한 모양입니다. 모텔 가든 같이 1층에 아마 가든을 하고 2, 3, 4층은 모텔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아, 이 건물은 좀 깔끔해 보입니다. 그렇게 뭐 마당에 잡초도 없고 깔끔한데, 아, 시설은 보니까 상당히 낡았어요. 지금 아마 영업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자전거가 있죠. 예, 관리하시는 아마 주인장이겠죠. 예,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중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여기도
상당히 오래된 낡은 집인데, 예, 대문도 다 깨져 있고, 이렇게 이주를 했는지 이사를 갔는지 이렇게 집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 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네요. 예,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주 안 쓰는 배들은 따개비 붙지 마라고 이렇게 육지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주민분께 이 마을이 왜 이렇게 폐허가 됐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또 기나긴 사연이 있습니다. 2008년도죠. 요 옆에 이제 STX 조선소에서 이 마을에다가 산업단지를 짓고 요 앞에 바다도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조선소를 확장을 하려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냈습니다. 조선소 바로 옆에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공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소음 본진 같은 것도 있고 특히 페인트 가루 이 포말이 날라와가지고 자동차 같은 데 붙거든요. 그러면 차다 버립니다. 여기 주민들을 인근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시키고 이쪽에는 이제 산업단지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2011년도에 보상금의 절반을 주민들에게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이사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일이 또 틀어졌다고 합니다. 저 강아지는 저를 보고 막 짖으면서 꼬리를 흔들어요.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을 앞에 있는 바다를 매립하는 것도 시에서 허가가 났는데 어민 두 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매립 허가가 장기간 표류되면서 결국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TX 그룹 자체가 망해서 공중분해가 됐죠. 따라서 이제 산업단지 개발도 지금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을에 폐상가가 많은 이유도 이제 이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뭐 보상비도 반쯤 받았지. 또 투자를 새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또 언제 산업단지가 추진이 되면 또 투자한 금액을 돈을 날리게 되니까 지금 투자도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산업단지가 추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주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상가가 자꾸 늘어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